위암 수술의 경우 배를 열어서 하는 개복 수술과 또 작은 구멍만 낸 뒤에 내시경을 넣어서 하는 복강경 수술이 있는데요. 그동안 이 복강경 수술의 경우는 장기 생존에 대한 근거가 없어서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 네, 국내 연구진이 복강경 수술이 모든 단계의 위암에서 안전하고 효과적이라는 것을 세계 최초로 입증했다고 합니다. 김잔디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월 건강검진에서 위암 판정을 받은 58살 이성면 씨. 복부에 작은 구멍을 내 복강경으로 위의 3분의 1을 잘라냈습니다. 회복이 빨라 수술받은 지 닷새 만에 퇴원합니다. 마취 풀리고 나서 바로 움직였는데요.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는 바로 운동을 하게 해갖고 바로 걸어다니면서 이처럼 복강경 수술은 복부를 열고 암세포를 직접 제거하는 개복 수술에 비해 간단하고 회복도 훨씬 빠릅니다. 이런 장점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복강경 수술의 장기 생존율에 대한 믿을 만한 연구 결과가 없어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분당 서울대병원 등 국내 연구진이 위암 수술 환자 3천 명을 대상으로 7년 동안 연구해 조기 위암뿐 아니라 말기 위암에서도 복강경 수술과 개복 수술의 5년 이상의 장기 생존율이 차이가 없다는 것을 처음으로 밝혀냈습니다. 합병증과 재발률, 사망률에서도 차이가 없어 안전성과 효과가 모두 입증됐습니다. 일단 수술 후 통증이 적고요. 그다음에 회복이 좀 수월합니다. 특히 이제 고령층에 있어서 회복이 좀 수월하고 직장의 조기 복귀, 사회 활동의 조기 복귀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회적 비용이 좀 줄어들었다. 연구진은 또 국내 16개 병원과 함께 복강경 위암 수술에 대한 다기관 임상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와 내년까지의 대규모 임상 시험을 통해 복강경의 유용성과 안전성이 추가로 입증되면 위암에서의 복강경 수술이 표준 수술법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재한입니다.